아침에 생기는 두통을 없앨 수 있는 아침 식사. 아침에 생기는 두통을 없앨 수 있는 아침 식사. 아침에 생기는 두통은 종종 탈수의 신호일 수 있다. 두통을 완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아침 식사와 함께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아침 두통이란 이 두통과 함께 눈을 뜨는 것은 정말 최악이다. 아침에 흔하게 생기는 두통 때문에 메스껍고 입이 마를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아침에 두통이 생기는 이유. 저녁을 먹지 않았다. 저녁을 먹지 않고 잡은 적이 있는가? 저녁을 먹지 않으면 활력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허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좋지 않다. 아침 두통은 무호흡증 때문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있으며 시끄럽게 코를 고는 것이 수면 무호흡증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무호흡증은 짜증나는 아침 두통의 원인일 수 있다. 전날 밤에 너무 무리했다. 파티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혹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경우 이런 것들은 다음날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간다. 이가리가 무엇인지와 애가리가 수면 중에 흔한 일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가리는 어떤 연령대에서든 생길 수 있으며 얼굴의 어느 쪽이든 참을 수 없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가리는 목에 긴장감을 주어 두통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잠을 잘 못 잤다. 당신이 어떻게 무슨 자세로 잠을 자는지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한다. 잘못된 자세는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특정 약을 복용했다. 항불안제와 같은 특정 약들은 주기적으로 복용 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다. 이 증후군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두통의 흔한 원인이 된다. 불면증이 있다. 수면을 돕는 많은 약들이 아침에 두통을 일으킨다. 가능하다면 자연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다. 이 둘 중 하나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아침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혈압이 높다. 고혈압은 두통의 흔한 원인이므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 두통을 치료하는 세 가지 아침 식사 선택. 1. 따뜻한 레몬수 한 잔. 30분 뒤에 커피나 박하생 강차 한 잔. 올리브 오일을 넣은 귀리 케이크. 파인애플과 오이. 1. 작은 그릇. 원하다면 이 재료들을 주스로 마셔도 된다.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레몬이 들어간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해라. 독소를 제거하고 몸을 정화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나갈 준비를 하고 샤워를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일들을 하라. 커피는 두통을 가끔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포함할 가치가 있다. 이런 아침 식사는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으며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커피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는 하루의 시작이 간에 좋다고 여긴다. 차를 마시고 싶지 않다면 대안으로 천연 소염제로
통증을 완화해주는 생강을 섭취하라. 그 다음 필수적인 지방산의 섭취를 위해 올리브오일과 위리 케이크를 먹어라. 마지막으로는 수분 섭취를 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를 위해 파인애플과 오이를 먹는다. 수분 보충은 두통을 완화하는 데 아주 중요하므로 아침 식사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선택 2. 생딸기 주스 40분 꾸커피 혹은 가모마일차 시금치, 샐러드와 파인애플 사과 반 개와 오이, 주스. 이것은 아침 두통을 완화할 수 있는 필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건강한 아침 식사의 한 예이다. 이번에도 정화 효과가 있는 주스로 시작을 한다. 설탕을 넣지 않고 딸기 5개를 물 한 컵을 넣어 갈아 주스를 만든다. 40분에서 1시간 후에 커피를 한 잔 마신다. 언제나처럼 커피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모마일 차 한 잔으로 대체한다. 그 다음 활력 보충을 위해 파인애플을 조금 잘라 신선한 시금치 샐러드와 함께 먹는다. 그리고 나서 작은 오이와 사과 반 개를 넣은 주스를 마셔 필요한 수분을 보충한다. 이 스무디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짐을 느낄 것이다. 선택 3. 아몬드 워터 한 잔. 귀리빵과 계란 후라이, 올리브오일로 만든 샌드위치 원한다면 또띠아와 햄, 샐러리를 이용해도 좋다. 수박, 견과류, 포도 한 그릇이 옵션은 아몬드 워터로 시작하는 건강한 아침 식사이다. 아몬드는 두통에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진통제이며 마그네슘도 풍부하다. 달걀도 두통에 도움이 되는 코엔자임 Q10이 풍부해서 좋으며, 포도와 수박은 맛이 좋고 건강에 좋으며 수분을 보충하기에 완벽하다. 아마 아침 식사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다.